저는 지금 SK 하이닉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박성욱입니다. 저는 1982년도에 카이스트를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했고 84년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자에 바로 취직을 했고요. 84년도가 카이스트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 났는데 그전 졸업생 저희 선배님들은 전부 학교를 가거나 국립연구소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저희는 전부 산업체로 가라. 그래서 이제 저도 현대전자로 오게 됐고요. 현대전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걸치면서 지금 계속 지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82년도까지 제가 카이스트 10기고요. 현대전자 와서 이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워져서 다시 이제 박사과정을 그때가 언제죠? 88년도에 박사과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제가 이제 현대전자의 첫 산학 박사과정으로 영광스럽게 현대전자 첫 산학과정 산학 학생이면서 카이스트 영광스럽게 산학과정을 박사과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카이스트가 유일하게 무감독 시험을 쳤거든요. 이렇게 아무도 그 시험 감독이 없이 학생들한테 교수님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몇 시까지 풀어서 방에 놔라. 그러면 이제 시험지를 들고 도서관이든 어딘 가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국내에서 처음에는 유일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같이 외워서 공부한다 이게 안 통하는, 정말 고민하고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풀어야 될 문제. 정말 재밌는 건 그렇게 열심히 풀어서 심지어 답안지 한 장을 빽빽이 채웠는데도 점수는 빵점 처리되는 그런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인문학을 이렇게 문과를 하신 분하고 이공계하고 회사 리더, CEO로서 누가 적합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 나온 기술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이걸 이렇게 CEO를 하느냐 그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회사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가 어떤 시점에는 재무를 잘 전문을 하는 사람이 회사의 CEO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특히 하이닉스는 IT 산업의 일부분이잖아요. 이제 그게 핵심이 돼가고 있고 IT 산업의 속성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이 융합되어 있고 그래서 그 변화를 빨리 파악을 하고 그걸 회사가 준비하고 사업을 하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가 꼭 재무나 인사 이쪽을 전문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의 흐름, 산업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준비하고 이런 데서는 CEO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업에 상당히 많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카이스트 출신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 일부분 일환이 됐다, 한 부분이 됐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나라 계속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적 리더들이 많이 배출돼서 우리나라 산업을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듯이 카이스트가 그 역할을 계속 해주길 바라고요. 근데 지금 옛날에 이렇게, 기술자의 모습, 리더의 모습하고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참 일할 때하고 지금 막 들어오는 신세대들, 밀리는 세대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일할 건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데 카이스트에서도 그 교육을 할 때, 카이스트에서 할때또 배우는 학생들도 본인들이 좀 이렇게 본인을 위한 것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사회적 책임, 뭐, 어제 카이스트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훌륭한 인재가 카이스트에 배출되시면 좋겠습니다.